나중에 차점 전문점 열지. 저도 좀 이제 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은 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니 이게 뭐냐면 한번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합니다 하는데 큰 거 온다. 아니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당연히 말씀은 언젠가 드리겠지만 아 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는 사람 몇 명은 알아요. 아는 사람 몇 명은 아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뭐 얘기하잖아. 뭐 형은 결혼 언제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 아 언제 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아직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스패치 당장 뉴스 고고 다른 분들한테 말할 때마다 아직 방송에서 얘기 안 했다는 얘기를 자꾸 덧붙이니까 뭔가 내가 시청자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뭐 제일 먼저는 아니어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 통해서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고요. 언제 하냐면 올해 합니다. 올해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제가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제가 하는 건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는 편이라 축하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말씀을 드리는 거를 사실은 뭐 나중에 임박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 뭐 자세한 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어제 만난 분들 중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 이제 그 뭐 배도라지 멤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아세요. 날짜도 이제 대충 알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 좀 이렇게 먼저 얘기가 하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아 이거 하는데 아직까지 방송에서 얘기할 사람 덧붙이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실수하면 자기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 말도 편하게 못하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어.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또 다음에는 뭐 내 결혼식에도 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퍼진 거야. 원래는 이제 배도라지나 이렇게 아는 분 몇 분만 알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마다 그게 또 그 안에서는 또 얘기가 나왔나 봐.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그때마다 또 아니 아직 말을 안 해서 이럴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한 명은 방송에서 얘기할 거야. 너무 어제는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 퍼져가지고 누군가는 나올 것 같아서 원래 좀 더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어. 원래 좀 더 이따가 뭐 나중에 뭐 청첩장 나오거나 뭐 이때 좀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좀 남았어요. 근데 조금 더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제대로 얘기가 살 거 있으면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하드립니다. 간단하게 2019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간에 차돌 짬뽕이 품절되는구나. 아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좀 어려운 게 아니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재혼 아니죠? 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 해야 하는 거지. 막상 이러다가 또 막 여자분이 못 하겠어요. 이러면 아 이렇게 괜히 또 아 이게 왜냐면 방송한 사람은 되게 그런 게 해야 하는 거지. 막상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싸웠어. 너무 막 크게 싸웠어. 아니면 그분이 저에 대해 신뢰를 잃었어. 형님 행복하십시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장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죠. 해야겠죠.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긴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뺀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러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제가 한다 했는데 자꾸 밀어줬던 이유가 저의 어떤 게으름 때문이 제일 크고요. 내년엔 결혼한다는 소리 2016년부터 들었는데 2016년이면 그때 결혼한다고 했던 분과 지금 결혼했다가 했던 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 알고 구독 아니었는데 할 걸? 아, 그렇군요. 아, 왜 그 8년 전 얘기잖아. 사회는 기열이 형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한 게 기열이 형이 한 몇 년 한 6, 7년 전에 저랑 스타트 내기해서 저한테 좌털렸거든. 그런 거 있어서 그냥 기열이 형이 하실 것 같고 형님이 괜찮으시면 물론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 있어. 아,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살짝 한 게
기열이 형이 해주면 너무 고맙고 좋아. 싫어서가 아닌데 아니 이 형이 너무 장난을 칠 것 같아서. 와 설마 어제 침착맨 노래 부른 게 축가 준비였어? 아니에요. 너무 장난을 칠 것 같아서. 아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 살짝 한 적은 있는데 아마. 시그니엘과 헤도라지.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아 이게 이게 제가 이게 확실하게 또 어떤 루머나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뭐 잠실 프린스다 이런 게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하신 분들이 너무 좋고 화려한 데서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혼하실 분이 준비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또 화려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굉장히 무난하게 평범하게 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집에 살 좀 빼려고 당근에 토마토에 참외를 준비했는데 얘기하다가 아직도 못 먹고 있거든. 먹으면서 좀 얘기해줘. 일어나서 첫 끼로 당근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준비하는데 얘기만 하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 뭐 딩크족은 아니고 자연히 이렇게 생기면 하겠지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몇 명을 낳아야지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되는 대로 플랜이 없는 거지 딩크는 아니야. 아니 나면 낫습니다. 난 자신 있거든. 이 형은 작년 침착맨과의 여행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미 밝혔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만난 사람 물론 그때 바뀌었을 수도 있지. 저에 대한 질문은 괜찮지만 이분은 일반인 분이기 때문에 추측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이 형은 방송하면서 자기는 여자친구가 없던 적이 없다고 했다.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저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결혼해야 하는 거다. 조심해야 돼. 니들 너무 설레발 이럴까봐 내가 늦게 말하려고 그랬던 거야.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네요. 가영 나영 다영 제니 같은 드립을 받아주신다니. 아 가끔씩 그런 건 있었어. 방송에서 가끔씩 가영이 얘기할 때 후폭풍이 있은 적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방송이잖아 이렇게 넘어간 적은 있지만 캬 형님 믿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도적 50개 빼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적 50개요. 예. 저 그 통천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무분별한 억측을 자제하게 이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많은 형님이지만 그 일반인 분이고요. 기분 유유슬프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당연하겠죠. 뭐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겠죠. 수영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뺏긴 것 같은 기분이야 오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에, 너무 축하해 감사하고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죠. 뭐 발표라고 해봐야 그거밖에 없는데. 무서운 이야기 첫 딸은 아빠 닮는다. 아 제발. 나 진짜 딸인데 나 닮으면 나 진짜 나 어떡하냐? 아 아니야. 그럴 거면 아들 낳자. 아 진짜. 아 진짜 제발.